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릭입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취미로 연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을 틀어서 연마하시지 않고 물을 가둬놓고 연마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우리가 칼을 연마하면서 특히 스텐이 아닌 탄소광 계열의 칼은 연마하면서도 녹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연마하시게 되면 칼의 녹이 계속 올라와서 연마 끝나신 후 보시면 칼목 부분이나 아니면은 칼등, 칼각인 쪽 이런 쪽에 녹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우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지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른 상처가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로 연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물통에 물을 받아놓고 연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분들에겐 조금 더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연마술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그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팁은 그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철편을 보실 때 좌측, 중앙, 우측에 하나씩 놓을 겁니다. 철편의 이 표면은 제가 따로 사포로 표면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녹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녹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한 군데씩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놓아질 겁니다. 여기다 하나 놓고 중앙, 그리고 보실 때 우측 이곳에 하나씩 놓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이 철편에는 소금물을 담아둘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철편에는 보통 연마하실 때 쓰는 수돗물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철편에는 바로 이 베이킹소다를 섞은 연마술을 만들어서 이곳에 놓아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쪽 소금물부터 만들어 줄게요. 이 컵에 소금을 넣어주고 가득 물을 따라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수돗물. 그리고 마지막은 베이킹소다 연마수입니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는 잘 섞이도록 섞어줄게요. 네, 이제 테스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금물부터 철편 위쪽으로 뿌려줄게요. 다음 수돗물. 그다음 연마수입니다. 베이킹소다 연마수예요. 테스트는 반쯤 물에 잠기고 반쯤 물에 나오고 이렇게 된 상태로 약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철편은 중앙에 있던 수돗물의 철편입니다. 이런 붉은빛 계열의 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쪽은 이 보시는 이 부분이 약간 녹색빛 계열의 녹이 발생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녹색빛 계열은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소다, 연마수 철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조되면서 이 소다 가루가 묻어나온 부분이고, 실제로는 녹 발생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금물, 그리고 수돗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베이킹소다, 연마수, 이렇게 철편의 녹 발생 반응을 알아봤고요. 하나씩 다시 보여드리면 소금물, 수돗물,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연마수 베이킹 소다물입니다. 눈으로만 딱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이죠. 네, 이렇게 철편에 대한 연마수 반응을 알아봤고, 연마수를 사용하시면 녹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시면서 장시간 연마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탄소광 계열의 칼은 연마수를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시는 이웃님들은 이 녹발생을 방지하시면서 연마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을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이웃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리페어 채널은 이웃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좋은 영상 그리고 질 좋은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도 좀 더 성장하는 라이프 리페어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